화성경마장 청주 유치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청주 명암타워가 유치에 나서며 찬반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전합니다. 경주마 경기를 화상으로 관람하며 돈을 걸고 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화성경마장. 마사회가 운영하는 막권 장외 발매소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사행성만 퍼뜨린다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주 명암타워 운영자가 현재 비어있는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해 화상 경마장을 유치하겠다며 2년 만에 다시 청주시에 유치 동의서를 신청했습니다. 뭐 일자리 창출이 너무 많으니까요. 뭐 지방세수가 한 150억 내지 한 200억이 지방세수로 들어와요. 명암타워 법적 소유자인 청주시는 난감해졌습니다. 화상 경마장 유치 동의서 신청 접수 하루 만에 언론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그 명암타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그 주변의 학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물에 화상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현재 관광 휴게시설로 되어 있는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청주시의 부담 역시 적지 않습니다. 마사회가 공고한 화상 경마장 유치 신청서 접수 기한은 오는 24일. 공공 건물에 화상 경마장 설치 여부를 놓고 청주시가 네 번째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